등록은 되잖아요. 자동차 등록은. 그러니까 센터 한명 같은 못 사는 거지. 그 장애 등급이 있으셔가지고 뭐 취득세 면제, 뭐 개수세 면제, 기본적으로 세금 뭐 면제라는 거 알고 있고, 그렇죠. 그런 것이 해당이 없다. 그러 면제금이라. 네네 이거는 해당 사항이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얼마가 면제가 되고 어떤 혜택이 있냐 그럼 의미 없어. 없이요 하나도. 그렇지. 그러면 등록만 2000cc로 등록을 해주는 것뿐이지. 이게 분류가 어떻게 되냐면 신차 살 때는 부가세라는 걸 털어먹을 수가 있어요 사업자는. 근데 이걸 또 다시 캠핑카로 구조 변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토해내야 돼요. 왜 토해내야 되냐면 내재라? 내접법으로 바뀌어가지고 얘가 특수 기간에 상관없이요. 상관없어요. 10년 됐어도. 아니 몇년 있으면 소멸은 되는데 그몇 년이라는 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1년만 지나도 이건 소멸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1년인지 2년인지 정확하게 국세청에다 물어봐야 돼요. 그거는 개인이 물어봐야 돼요. 차량 등록증 가지고 넣어서 인적사항을 또 넣어서. 그래서 내가 국가유공자 2급이다 뭐 3급이다 이러면은 세금 혜택이 있느냐 그때 없습니다 이렇게 돼요. 부가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러면은 받을 수 있으나 사업자용이어야 되고 사업용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캠핑카로 구조 변경을 하면 부가세를 다시 리턴 빼 내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저기 어떤 혜택이 있느냐 또 물어보시잖아요. 그냥 고속도로 통행료 주정차 할때 공공기관에서 주정차 그 혜택 빵원 주차료 빵원 고속도로 톨게이트비 뭐 얼마 할인 이런 거밖에 없어요. 어떤 혜택도 없습니다. 레저법으로 들어가는 차량들은 다 그래요. 구조가 바뀐 구조 변경 98, 99 남발을 취득하는 차량들은 세금 혜택이 일절 없고 다 뱉어내야 돼요. 오바이트. 이게 생각보다 그 혜택을 해주면은 국가에 대한 유공을 했거나 이런 분들한테 해주면 좋은데 뭐 그런 걸안 해줘요. 이 법이 그래요. 기본 생활설비가 그것도 아니라 규제를 해야 내재용 비용이 맞지. 많이 들어가요. 여유 있는 자들만이 좀 어떻게 보면은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 법이 그래서 그래요. 레저법을 따라가는 이유는 네가 돈이 있는데 에? 당신이 돈이 있는데 구태여 세금까지 갈가 먹어먹어서 혜택을 보려고 그러냐 이런 법이에요. 그래도 그래요. 일리가 있는 법이. 그러니까 너는 돈이 있으니까 레저를 즐기는 거고 근데 그 돈을 세금을 안 내려고 그러면은 안 된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저희가 많은 분들 해봤잖아요. 근데 다 토해내야 돼요. 법인에서 모르고 다섯 대 저희도 해줬거든요. 막 이렇게 럭셔리하게는 아니더라도 차당 뭐한 2천만 원 정도의 옵션을 넣어서 했어요. 다섯 대를. 근데 저도 몰랐는데 몇 개월 있다가 부가세 환급 다시 하라 그래가지고 연락이 왔다면서 멘붕이 왔어요. 저도. 예, 네, 아주 그래서 저도 생각했다는 것인데요. 네,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택시 내려가는 네, 그때 알았어요. 확실하게. 역시 경험이 있으니. 그러면 해보실 거 있어요? 뭘? 아, 저기 있는 전시회는 하는 차가 없더라. 견적을 받아서 차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여기 거지. 차가 중고차가 있죠? 누가 차고 있어? 중고차는 저희도 가지고 있죠. 그렇죠. 네. 또 고객님들이 가질 수도 있고. 네, 갖고 오시면 내가 차가 많이 보이려고 저기 평상시에. 아이 뭐뭐 쓸만한 차는 없어요. 다 똥차 많이 써요. 사륜차 있어요? 사륜이요? 네. 사륜도 몇대 있긴 있어요. 괜찮아요. 아니요. 그냥 그래요. 차가 솔직하게 차가 네. 괜찮아요? 설비나 뭐다 하고 그랬다면서요. 아니, 차가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고 하면은 장사꾼은 입에서 그래요. 괜찮죠? 좋아요. 고장 나는데 없죠? 그럼 없어요. 왜? 나가서 고장 나면은 이제 그거는 차후의 문제거든. 나가서 고장 났을 때
그때 저하고 소통을 하는 분이 있고 안 하는 분도 계세요. 평상시에도 그에 네. 대해서 성능검사 네. 다 하고 정비 다 하고 성능검사까지 다 하신다면 이제 차량을 사갖고 오거나 우리가 매입을 하면 매도비 또 받아 먹어야 되고 성능비 보험도 들어야 되고 엔진이랑 미션 그 다음 성능 검사도 다 해봐야 돼요. 또 부분적으로 뭐 어디가 까졌거나 녹이 있거나 그러면은 또 그런 것도 도색도 하고 그렇게 해서 손님 앞에다가 딱 내놨을 때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렇게 해서 팔아먹어야죠. 그렇게 안 하고 또 전화 오네.